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. 한 1년 정도 차 없이 필리핀에서 생활해 보니까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. 불편하고, 차가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없으니까, 뭐 어디 가도 크게 뭐 불안하고 이런 건 없었는데,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뭔가 모르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, 좀 불안한 느낌도 들고, 그랬습니다. 근데 뭐 차가 있고 없고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, 많이 불편했습니다. 여기 다니기도 불편하고, 그런데 또, 그것 때문에 장점도 많고, 또 누가 연락 와가지고 만나자 그러면 제가 지금 차가 없습니다. 아이고, 제가 그갈 입장이 잘안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좀 급한 일 아니면 이렇게 뒤로 미루기도 하고, 또 현지인 친구들한테는 아, 지금 차가 없다. 내가 차가 없으니까 집으로 데리러 와라 해서 친구들이 다 집으로 피가 보는 경우도 많았고. 그런데 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 제가 문틸르파 교도소에 좀 억울하게 갇혀 있다 생각되는 분들하고 통화를 제가 많이 했는데, 한번 와주십시오. 한번 와서 뭐 얼굴 한번 보시지요. 막 이렇게 했는데, 제가 예전 같으면 뭐 쏜살같이 달려갔겠지만,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가기가 참 애매했습니다. 뭐갈때 택시를 타고 간다고 해도 그 안에서 다시 뭐 트라이시클 타고 움직이고 또뭐 이렇게 해갖고 뭐 짧게 일을 볼수 있는 것도 그렇게 쉽게 가지진 않더라고요. 그 정도로 교통편이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차도 이제 한국에서 언론사들 왔을 때는 제가 뭐 차도 렌탈을 해보니까 차도 거의 뭐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3천 페소 달라 그러고, 그리고 주류비 별도 또, 그리고 기사도 이제 하루에 1천 페소 이렇게 하니까 한국 돈으로 10만 원 이상 훌쩍 넘고, 그러니까 뭐 그뭐 급한 또 일이 있을 때또 애들 엄마 차 빌려가 타고 뭐일 보고 다니는 것도 좀 번거롭고, 그래서 되게 좀 뭔가 모르게 불편한 것보다는 좀 불안한 거, 현지인들하고 실질적으로 부딪힌다는 이런 느낌.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어딘가에 보호받고 있다는 거. 뭐 유리창 하나지만 이 안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 차이가 참 많이 나더라고요. 그만큼 이제 필리핀에 오래 살았고 이제 마음적으로 어디 가도 크게 불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그거는 내가 어떤 곳에 있으면서 바깥하고 좀 이렇게 단절돼 있고 지켜보는 입장일 때는 그게 가능한데, 실제로 이게
부딪혀 보면 그게 쉽지 않더라고. 제가 이제 가끔 그 재래시장에 갑니다. 재래시장 가는데 차를 갖고 가서 물건만 사고 바로 차 타고 오면 아무런 그 불안함도 없고 되게 편한데, 한 번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갖고 한번 가봤습니다. 갔더니만 이제 장도 많이 보지도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서 가지고 밤에 물건을 들고 현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, 그 새벽에 택시를 잡는데 혼자 이렇게 서 있고 한데 되게 불안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필리핀 어디 가도 불안하지 않다, 편하다, 만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 많이 흔들렸습니다. 늘 가는데 가고, 가면 이제 경비들도 있고, 세큐리티 가드가 있는 곳에 차를 대고, 일을 보고 나올 때또 세큐리티 가드가 있고, 그래서 되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뭔가에 항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, 보호를 받고 있는 곳에만 갔지, 무작정 이렇게 다니면서 차 안에서 보면서는 뭐 어떤 길을 지나가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, 그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뭔가 이런 이제 그 탈출구를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될 때는 혼자 뭔가 할수 있는 입장, 스스로가 할수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에 닥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정도로 이제 필리핀 생활이, 얼마 전에 또그 한국 분이 필리핀에 오래 살았는데 이제 인생이 꼬이게 생겼다, 일상적인 생활 자기가 이렇게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필리핀에서 다 안다,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데,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유리창의 벽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.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, 뭐 감당을 못 해가지고 연락하고 도움을 좀 청합니다.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. 그 정도로 이제 필리핀 생활이 그렇게 누군가하고의 관계, 또 어떤 곳에 있으면서 그 밖을 나가지 않을 때에 느끼는 그 안정감, 그 밖에만 나가면 좀 많이 불안하고,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들 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전한 지역, 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, 또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, 거기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참 대중교통 이용해 보니까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. 처음에는 이제 재미도 있고 한데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질 쯤 됐을 때좀 불안한 감도 있더라고요. 실질적으로 이제 눈으로 보는 것들에 의해서
내가 해도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.